사람 앉아, 앉아. 누구 팀 하고 사람 앉아. 옳지. 자, 여보도 여기 와봐. 어, 나도 애기 글 써줬네. 응. 여보도 내 아들이잖아. 그쵸? 막내 아들이죠. 삼형제 맞네. 뭐야 저, 어? 어? 한번 엎을 때 됐는데. 샤워 방금 했는데. 이야. 어. 촉감놀이 하네요, 촉감놀이. 아유, 맛있나 보다, 엄마가. 아까 와이프츠. 와이프츠. 기분 좋게. 오자마자? 아, 어떻게 또 집안일 또 다 하시고. 엄마, 이거 보세요. 그래도 준호 아빠가 되게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주죠. 그쵸, 그러니까 놀아주는 사이에 얼른 이제 집안일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막내 아들이 제일 사고치네. 아, 막내 아들이 제일 사고치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그쵸. 가만히 좀 있지 그냥. 이걸 누가 주자서. 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엄마가 또 혼났다. 순간적으로 아, 혼나겠다라는 느낌이 빡 받아가지고 그 엄마 뭐하는 사람이지, 은우야?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긴 해, 엄마가. 은우가 했다고 하면 좀 덜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은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엄마 아빠 혼나니까. 은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은우가 아빠를 위해 나서줄 거예요. 에이, 설마. 뭐야, 누가 그랬어? 은우가 쏟았어, 은우가. 은우가 그랬어? 어. 은우가 쏟았어. 은우! 은우가 쏟았어, 은우가. 은우가 그랬어? 어? 은우가 그랬어? 어? 은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쏟았어? 맛있게 먹느라고? 발에 너무 요거트가 묻어있어서 범인이 누군지 사실은 알고 있긴 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 실수로 그런 거는 제가 혼을 안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은우도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침착하고 아, 그렇게 보여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 중요하다. 네, 너무 좋죠. 우와. 먹었대. 아, 이거 뭐? 정우가 다시 잠 와요. 복숭아 저 간식 엎었을 때 정우가 다시 담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내가 저 장면을 보고 아 그래도 내가 긍정적이게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현 엄마의 가정 교육이 은우를 저렇게 좀 다정한 아이로 자라게 했네요. 누가 그랬어? 어? 은우야 진짜 은우가 그랬어? 아빠가 고마워 은우야 고마워 알았지? 나중에 아빠도 은우가 잘못하면 아빠가 한번 했다고 도와줄게. 이상한 협업을 하시네. 은우는 많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오히려 저렇게 되면 또 부자지가 진짜 끈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봐도 새 아들 중에 은우가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진짜. 아무리 봐도. 은우가 내 오빠였으면 좋겠어요.